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그 연세가 되어보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거로 생각되시나요? 아이고, 쓸데없이 괜히 그랬네, 헛짓했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 허탈해지죠. 그것에 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도 썼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 대신 좀 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다면 뭐가 돼도 됐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인생 낭비하며 살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등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첫 번째,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갖고 걱정에 걱정을 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 사고부터 온갖 나쁜 일만 떠올리며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또 험한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안 돼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밑도 끝도 없는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 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뭐 돈도 돈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 입을까? 제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 때문에 아이고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늘 노심초사하며 살 게 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 뭘 하나를 해도 이걸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가롭게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제 코가 석자거든요. 아예 바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예인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우리만 쳐다보고 있게. 뒷담화를 까도 그냥 그때뿐이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또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걸. 그때 부모님에게 효도할걸.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로 지내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나면 후회할 일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살면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네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한 그 부질없음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뭐 물론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사람 마음이 다 나갔지 않아서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분이 다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10대도 되고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돼서 이젠 이혼을 하려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글쎄, 아니 엄마만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혼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맞고 살아온 엄마 탓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에이 나쁜 새끼들. 하여튼 세상 인심이 이렇답니다. 뭐 자식들이라고 다 다르지 않죠.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친구에게든 동료에게든 다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유 뭐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그러고 살면 다 그냥 호구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운 거.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과할 타이밍도 놓쳐버렸고 이러다 보니 사태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려 2판 4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냥 닥치고 공격을 해댑니다.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해대면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어휴 무서워.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 했으면 끝날 일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끝도 없는 대치로 몰고 갑니다. 자신의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휘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 합니다. 모두 그 헛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아마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면서 어떤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게 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매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